있는데 승패는 어떻게 갈려요? 첫 번째 이제 저렇게 싸우잖아요. 네. 싸우다가 꼬리를 들고 아. 도망을 가면은 일단 지는 거예요. 거야? 지는 아. 거예요. 근데 사람처럼 어떻게 소가 이 경기에서 말을 다 맑게 알아듣네. 이거. 여자 남자 그거 구분 아니 좀 황소, 황소 수소 수소 아. 여기는 암소는 힘을 못 해요. 아 그렇군요. 여기 전부 다 수소예요. 수소 저 무게가 네. 어, 큰 소는 1톤 1000kg가 넘게 와. 세계 유일의 그 돔 경기장입니다. 소삼 경기장인데 이게 이제 스페인 투우나 이거하고는 또 네. 차원이 틀립니다. 이 스페인 투우는 보면은 투우사가 소를 죽이지만 네. 여기는 힘겨루기를 해서 네. 힘이 부족한 소가 도망을 갑니다. 그러면은 이게 승부가 아주 정말 그러고 승복할 줄 알고 짐승이지만은 아. 어 놀랬어요. 예. 이 청도 소사원 경기장 위에서 그 손님들이 와서 식당 식사도 하고 또 미나리를 사가고 네. 또 숙박도 이용하고 위해서 네, 네. 상당히 에, 청도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교수님 열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앞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. 박 사장님, 네. 좀 잘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예. 이거는 군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추어탕 하면 남원이잖아요. 근데 네. 청도도 추어탕이 또 유명한가요? 아, 그럼요. 청도 추어탕이 와. 더 맛있고. 담백하죠. 이거는 청도 추어탕 끓여보시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. 배추국 같은데. 네, 아, 예. 그러면 어머니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네. 산초. 여기서는 제 필요하거든요. 저는 강원도에서는 산초라 했는데. 예, 이거 제 필요하기도 하고 산초라 하기도 하는데 이걸 조금 넣으면 비린 맛도 제거하고 소화 기능도 높여주고 그리고 제가 우리 당근 간장이거든요. 이 양념장을 싱거울 때는 조금만 넣으세요. 그러면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. 아 그렇구나. 예. 저는 시골에 오면은 항상 이 집에 이 아침 추어탕을 먹고 그리고 이제 힘을 내서 낮에 네. 일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여기서 받았을 겁니다. 아 그렇구나. 예. 그래서 회장님 그 얼굴이 빛깔이 좋은데요? 아주 윤기가 나는데. 그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. 오시니까 첫 느낌이 어떠십니까? 첫 느낌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일단 무엇보다 산새 소리와 공기가 예.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속세를 떠난 그런 느낌. 네, 네, 맞습니다. 운문사가 예.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름은 운문사가 아니고 예. 대작갑사였죠. 예. 대작갑사. 예. 대작갑사. 좀 한절하니 어렵지만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큰 까치절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 회장님, 예. 우리 여기 입구에서만 이야기할 예. 게 아니고 예. 운문사로 한번 출발해 보죠. 그럴까요? 네. 예. 예. 아주 오래된 예. 이 나무 하나하나가 예. 무늬 자체가 새로 복원한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대로 보존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?
예, 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네. 이절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으켰다가 몇 번의 중창과 또 이제 다시 복구를 저 계속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. 고려시대 원흥국사 때에 그때에 이제 불사가 컸습니다. 네. 그때에 이 절의 대강 터전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전란이 있을 때마다 뭐 임진왜란 때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뒤에도 복구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여기가 비구니 사찰로 되고 난 뒤에 비구니 스님들이 이 절을 굉장히 아주 예쁘게 가갔습니다. 예, 우문사라는 절 이름을 받은 것은 바로 고려 태종 때입니다. 고려. 예, 고려 태종 임금이 우문사라는 이름을 내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우문사가 됐죠. 이 보양 스님이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그때는 견원과 그다음에 왕건과 신라가 후삼국 시대 아닙니까? 네.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할 텐데 바로 청도 지역과 이 일대 지역을 평정하는데 보양 대사가 많은 힘을 보태줍니다. 그래서 이제 고려 태조가 고려를 통일하고 난 후에 바로 여기에다가 전답 500결과 운문선사라는 이름을 내려주죠. 그때부터 이 절이 운문사가 되었습니다. 아, 예. 그런 뜻이 있었구나. 예, 예. 또 운문사에 와보니까 다음 작품은 제가 칠남매를 그린 가족 이야기를 쓸 건데 꼭 이 청도에 와서 다음 작품을 써야지 하는 마음이 지금 너무 확 와닿아요. 그래서 좋은 작품이 다음 뒤에 청도에서 그려질 것 같습니다.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? 소감 그 자체가 동화 속에 내가 와 있는 듯한 곳곳마다가 너무너무 예뻐서요. 청도 하면 사계절이 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.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본 봄 계절이 더더욱 그 예쁜 꽃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공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. 이게 그냥 마음속에 답답함이 훅 날아가는 그런 또 느낌이었고 물소리, 새소리 모든 그 풍경들이 제 그 시야에 와닿는 게 아, 청도에서 그냥 안주하고 싶다. 예, 잘 보셨습니다. 네. 청도는 화랑의 발상터 네. 또 우리 조국의 근대화 잘 묵고 잘 살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또 발상터가 청도입니다. 청도를 네. 정말 이틀 동안 보시면서 많은 소감이 있었겠지만 네.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청도는 생명의 고을 청도거든요. 그래서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청도를 기억해 주시고 자주 청도에 놀러와 주시면은 저희 청도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청도를 애용해 주세요.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입니다.